제가 가는 곳은 부소다막이라는 곳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핫한 관광지인데요. 이곳을 제대로 보려면 배를 타거나 부소다막 강 건너편 미르정원에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배도 타보고 미르정원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부소다막의 멋진 모습을 보러 떠나보시죠. 부소다막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주소리 부소문이 마을에 있는 병풍처럼 생긴 산인데요. 일찍이 우암송 시열이 소금강이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네요. 멀리 추소정이 보이네요. 부소다막은 대청 때문에 물이 가득할 때가 더 멋지다고 하는데 장마를 대비해서 물을 많이 뺐지만 그래도 멋지네요. 병풍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거대한 용이 등지느러미를 물 밖으로 내놓고 엎드려 있는 것 같네요. 2008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전국의 하천 호수 계곡 폭포 등 한국을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하천 100곳에 포함된 부소다막은 부소문이 마을 앞 물 위에 떠 있는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황룡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서 부소다막 위를 걸어볼 수도 있는데 제대로 부소다막을 감상하려면 역시 배를 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부소다막은 전체 길이가 약 700m 정도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곳이 끝부분입니다. 부소다막 뒤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부소다막을 한 바퀴 돌아서 끝까지 와봤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나가면서 뒤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부소다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걸어서 감상하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동굴 등에 올라타서는 그 동물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사진에서 보아왔던 그 부소다막을 보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배를 타거나 멀리서 보셔야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네요. 다시 앞쪽으로 왔습니다. 나가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동그란 정자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수소정에 올라가면 부소담하게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오면 꼭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부소담학을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소문대로 멋지지 않나요? 이번에는 미르정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보이는 부소담학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정원은 개인 사유지로 반드시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입장료를 내면 배는 무료로 태워줍니다. 배를 타면 먼저 부소담학 앞쪽을 선상 관람한 후 미르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미르정원 제일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부소담학은 배를 타고 둘러볼 때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부소담학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사진으로 봐왔던 바로 그 부소담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3전망대인데 표지판에는 멍때리는 언덕이라고 되어 있네요. 멋진 부소담학을 바라보며 멍때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3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소담학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대청 때문에 물이 더 많아서 저곳에 물이 가득 차면 부소담학이 더 돋보이고 멋질 텐데 물이 적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왜 옥천 최고의 명승지라고 하는지 알만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돌아본 부소담학 어땠나요? 이 영상 끝에 예전에 드론으로 촬영한 부소담학의 모습 이어지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